이 문화 그리고 예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어렵다. 나랑은 안 맞아. 안 친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정통 미술이나 정통 클래식과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 소식 준비를 해봤는데 그냥 충만한 필, 감성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부터 문화 나들이 함께 떠나보시죠. 분야는 완전히 다르지만 서로 오묘하게 닮은 장르가 있다. 서예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또 다른 작품 세계를 보이는 캘리그라피. 언뜻 클래식을 연상케 하지만 독자적인 음악 색깔을 가진 재즈. 개성과 소울을 매개로 한두 예술 세계의 매력을 대전에서 만난다. 찬바람과 더불어 쓸쓸함과 공허함마저 번지는 가을의 끝자락. 감성을 담은 글씨와 철학을 적은 글귀로 먹먹한 가슴을 채울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대전 MBC M 갤러리에서 함께하는 이화선 작가의 초대전, 화선 캘리전이다. 일단 회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술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고요. 보이는 것은 시각적이지만 사실은 그 청각적인 거, 어떤 운율적인 것들을 포함한 회화적인 문자, 아름다운 문자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굳이 구분을 짓는다면 서예, 현대서예, 디자인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화성캘리라는 장르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캘리그라피는 문자 그 이상의 의미를 담는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읽어내려가는 글씨가 아니라 가슴으로 읽어야 하는 예술인 것이다. 그래서 이화선 작가의 캘리그라피는 단순 문자를 통한 소통이 아닌 형상화 작업과 그림으로 표현된다. 화성캘리라는 그 이름으로 새로운 장르를 연구했던 부분을 이제 전국 투어를 시작했고요. 첫 시작을 그 대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연도 들으시고 화성캘리 전시는 이런 분야구나라고 눈으로도 보시고 또 체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지속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캘리그라피의 대중화를 위해서 꾸준히 활약하고 있는 이화선 작가. 그녀는 자신만의 도드라진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캘리그래퍼다. 또한 일방적인 강연이 아닌 작품의 완성 과정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화선 작가의 강의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번 봐서 예쁜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하얀 도화지 위에 그냥 먹으로 그냥 그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쁨, 슬픔, 사랑, 고통 이런 것들을 무궁무진하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똑같지 않은 걸로 표현할 수 있고. 선생님께서 항상 켈리는 그 언어를 살리는 언어를 쓰라고 강조하시는데 그런 캘리를 통해서 아이들을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좀 살리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꺼내는 그런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대중매체는 물론이고 일상에서도 이화선 작가의 작품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캘리그라피는 언뜻 보면 단순한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지만 계속 바라보고 있노라면 감성의 사고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마력이 있다고 얘기한다. 깊이가 더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지 않고 그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공감과 설득을 줄수 있고 그걸 나에게 적용시켜 보는 게 그런 깊이까지 가는 게 선생님 작품인 것 같아요. 하얀 도화지 속에 담아낸 따뜻한 글귀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자 영혼의 안식이 되는 시간. 이화선 작가의 작품전은 그래서 더 특별하다. 특히나 이번 전시회에서는 인간의 내면을 읽어주고 삶의 깊이를 깨닫게 해줄 작품들이 함께한다.
누구에게나 캘리그라피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시간, 화선 캘리전. 이화선 작가의 초대전을 통해 우리 마음의 치유와 위안을 느껴보자. 이번 주제의 가장 큰 핵심은 발효예요. 발효.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꺼내는 화려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한번 걸러지고 익혀지고 기다려지고 하는 어떤 마음의 선, 그 마음의 선은 지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거든요. 정말 발효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절제시켜서 꺼내놓은 시간의 순서,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했습니다.